사무엘하 3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가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전쟁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점점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마음이고 하나는 우리 속사람이 가진 마음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 소욕이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날 때 겉사람의 소욕, 정욕의 사람의 소욕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거기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점점 권세를 잡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왕위에 올려놓았고 그 이스보셋은 우리 11절의 말씀도 보면 아주 연약한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놨으나 그 왕은 말하자면 꼭두각시처럼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권세가 없는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아브넬이 권세가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권세가 커진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거룩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겉모습은 그와 같이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넬이 강성해지는 것처럼 그 안에 경건의 모양을 갖게 한 자의 영이 더 강건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그가 그 강성에 젖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7절에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리스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 리스바와 함께 서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서 그가 이스보셋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스보셋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내가 유다의 계니까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의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지금 계속해서 아브넬이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왕에 세웠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다윗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였는데 네가 나를 갖다가 이와 같이 책망하느냐? 내가 이 여인에 대한 그 허물을 나에게 오늘 돌리느냐? 아브넬이 리스바와 함께 관계를 맺은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바는 사울에게서부터 과부가 된 사람이죠.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편 있는 여인은 남편 생전에 법으로 매여 있어서 만약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음녀가 되어지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전혀 음녀가 되지 않는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리스바는 남편이 없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 거죠. 아비가일이 어땠어요?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어요. 근데 나발이 죽자마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통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메인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선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졌어.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메인자가 되어지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프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지금 아브넬과 리스바의 일을 잘못됐다고 지적한 이스보셋의 말 속에 어떤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가를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7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그냥 비추어 볼 때에는 아브넬은 잘못한 게 없고 리스바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으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더 이상 율법의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내가 있다 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경건의 모양 주민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선 자유함을 얻었으나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는 그 마음이 어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이 죄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온유한 심령이요. 겸손한 심령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그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거룩하지 않다면 십자가에서 절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사는 자요, 거룩함을 입은 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자는 온유함과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면 아브넬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리스바가 사울이 죽고 과부가 되어져서 다시 다른 남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리스바는 아브넬이 모셨던 왕의 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넬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그가 점점 권세를 더 잡아서 권세가 충만해지고 나니까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왕의 아내까지도 취하는데 조금도 꺼리낌이 없는 정도로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믿는다 해서 영적 교만이 세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울의 아내는 자기가 섬겼던 왕의 아내예요. 그가 첩일지라도 내가 섬겼던 왕, 내가 주로 모셨던 분의 첩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주의 첩의 하체를 더럽힌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 맞는데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자리를 높이고자 한 사단의 자리에서부터 끊어진 자인 거죠. 죄의 사람들이 왜 죄인으로서 죄를 짓되 전혀 겁없이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 죄의식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더 심해질수록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죄가 더욱더 관영해지면서 악독해지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모든 악독과 그 죄악에서 올 수 있는 교만은 그 십자가에서 반드시 못 박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진 자는 절대로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죄를 짓고서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타협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이것은 복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는 어디에 가는 거야? 율법에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비록 리스바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앉았지만 아브넬이 그 리스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아니한 가운데 둘이 통관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이스보셋이 그를 책망한 거예요. 그 책망을 할 때 아브넬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전혀 잘못을 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거꾸로 이스보셋에게 한 말이 내가 오늘 당신을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다윗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고 오늘까지 너를 이렇게 왕좌에 앉게 하였는데 네가 나를 지금 책망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아브넬이 갖고 있는 교만이에요. 아브넬은 무엇이 교만인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복음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어졌다는 거죠. 사울의 집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아브넬 자기가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벗어지지 않은 육체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사람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은 회개할 거리일 뿐인 거예요. 주님 앞에 그저 회개할 거리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나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아브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십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주시고 또 만약에 물질로 섬겨야 되면 물질도 주시고 또 봉사로 하게 되면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는 지혜도 능력도 은사도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은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거기서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브넬은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또 내가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는 아주 자신감 있게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느끼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교회 장로님들 내가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면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겠느냐 하면서 목사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큼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지를 우린 잘 아셔야 합니다. 그는 맹세하기를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그 말을 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아브넬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으면서도 뭘 한 거예요? 이스보셋을 세워서 사울의 집을 세운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기 원하지 않아서 그걸 원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냐고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갖고 있고 유지하고 그것을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름 이유를 갖다 대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왜 이스보셋을 세웠어요? 자기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을 로마서 1장 21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돕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금 미련해졌어요. 그리고 어두워져서 내가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넬은 이와 같이 교만해져서 왕도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행한 행위, 자기의 주로 섬겼던 자기가 왕으로 모셨던 그 아내를 범하고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한 이스보셋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왕 그리고 그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요? 바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더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이미 왕보다 더 위에 앉은 자예요. 그리고 자기 임의로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을 향해서 책망한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 그 중에 2절을 보면 두로 왕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두로 왕이 그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책망한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이 두로 왕이 가졌느냐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어디에 앉은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자 지금 아브넬은 자기가 자기 임의로 좌지우지 이스라엘을 하고 있고 이스보셋 그 이스라엘의 왕도 좌지우지하고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계약을 맺자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계획도 서슴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서 그와 같이 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자기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교만함 안에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자기 임의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작은 교회를 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바꿔보겠다고 한다면 그 역시 교만인 거예요. 더 나아가는 온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께 다 넘겨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우리의 주예요.
나도 내가 다스리면 안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목소리를 높여도 안 되고 내 나라도 모든 열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복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살피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뿐이고 그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 묻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만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거 나도 내가 못하고 내 교회도 내가 못하고 내 나라도 내가 못하고 온 세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맡긴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요. 율법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가 무엇이 간데 형제를 판단하느냐? 거기에는 형제만 판단하는 걸 나왔지만 내가 나를 판단해도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또 나라를 판단해도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 생명을 얻은 자라서 생명의 일을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일. 그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생명이 흘러나가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가 되어지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찬양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주의 복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었냐면 누룩이 들어간 빵이 부풀어서 덩어리를 크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똑같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임하고 내 안에 복음이 임하고 나는 겸손하게 주님의 생명으로만 채우고 그 은혜로만 빛으로만 채우면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부풀어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고 빛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복음이 번창되어지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행복한 나라 그거는 나보다 누가 더 원하셔요?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기에는 일 안 하는 것 같고 마치 외면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딘 것 같고 내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돼도 조급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브넬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넬 속에서도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계획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다윗에 의해서 다 통합되는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계획한 일입니다. 다만 그 일에 이 교만한 것 같은 아브넬도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불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고 버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한 아브넬의 행위, 이 교만의 행위를 잠언서 21장 24절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1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넘치는 교만이 있을 때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망령된 자, 누가 망령된 자로 호칭이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이 행위는 마치 배고픔 때문에 어떤 육체의 사건 때문에 그 음식을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경홀히 여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만홀히 여기고 그것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가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것을 취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브넬이 여호와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권세에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스보셋을 세우고 또 그것을 자기가 더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데도 그 안에서 점점 무엇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땅 안에서 아브넬의 권세가 커지는 것처럼 내가 비록 믿는 자가 되어지고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더 교회 안에서 뭔가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가 권세를 누리고자 하고 그리고 마치 권세가 있는 자처럼 영적인 교만이 높아진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자냐면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망령된 자는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에서는 축복을 다시 얻고자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그러나 버림받아지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구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을 깨닫지 못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얼만큼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얼만큼 내가 그래서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내 마음에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것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빨리빨리 회개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나이다. 주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도가 차면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조차를 잃어버려요.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꼭대기에 앉아서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로님들 있어요. 영혼들은 죽거나 말거나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을 나누어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내가 부름받은 것이지 나를 높이고 내 의를 높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주장하라고 주시는 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같이 내가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좀 살펴보세요. 얼마만큼 예수님께 맡겨진 자로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안에서 겸손히 행하지 않고 아브넬과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망령되이 만들어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고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족속입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망령됨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너무나 끊임없이 올라오는 교만을 다 진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교만한지를 너무나 깨달아 알게 될 때 야, 가장 뽑아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교만이더라고요. 이 교만은 바로 사단이 가진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높이는 이 자세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셔야겠습니다. 이 아브넬이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엄청난 교만을 행한 것이 그 밑에도 계속 나옵니다. 내일 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교만한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서는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얻은 자라 했으나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온전히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육체의 사람을 완전히 한순간에 제거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신 것은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을 때 회개하고 오직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을 알아야 하는데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 겸손해지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견을 더 내세워서 내 마음대로 내 임의로 나를 주장하거나 또 내 생각대로 교회를 주장하거나 끊임없이 입에서는 정죄하고 판단하며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은 경건의 모양만 가진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넬 같은 이와 같은 교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요 망령된 자는 회개함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이 망령된 에서와 같은 행실은 아말렉 족속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 같이 참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은밀하게 하나하나 죽이며 사단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내가 끊임없이 나라는 나 자신을 높이는 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나를 나타내는 그리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죽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만큼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이 교만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사람, 죄의 사람과 싸워서 회개하고 변화시켜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체의 것을 말하고 육체의 것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주 앞에 교만을 행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온전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주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기에 그 어떤 순간에도 주께 맡기고 주께 감사하면서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 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